안녕하세요. 황금마입니다. 최연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죠. 지난 반세기 동안 갈라져 있던 남북이 합치는 것도 사실 이렇게 힘이 든데 삼국이 합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백제 유민들이 만들었다는 미륵보살 감상을 했어요. 옛 백제 지역에서 이 미륵 사상이 사라지지 않자 이 신라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미륵보살이 아닌 관세음보살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최연수 선생님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할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에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여기 보면은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로 이 그림은 진경문화를 주도했던 그 겸재정선 선생이 그린 이 그림인데 이게 지금 이 홍련암이에요. 홍련암인데 사실 이 속에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진신을 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음 진신 사상, 관음 보살이 이 우리 국토에 늘 상주해서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건 관음 불국토다. 바로 극락 국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백제 유민들은 계속 백제 지역에서 미륵이 나와가지고 재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신라로서는 민심을 합일시켜야죠. 통일을 해놓고 민심을 합일시키지 못하면 사실 통일은 무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통일을 또 군사적인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이제 문무왕이 그 통일왕국을 어떤 이념으로 끌어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고심거리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현재의 위정자들도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이념으로 끌어갈 거냐. 그래서 문무왕은 하엄종 이념으로 신라 왕국을 끌어가리라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의상대사가 그 당나라 침공이 있을 거를 그 미리 기뜸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그 하엄종의 삼세교주짜리를 버리고 신라로 귀국했다 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의상대사가 당나라로부터 배워들인 이 화엄종 이념으로 통일 신라 왕국을 이끌어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선 그 화엄경이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방대한 화엄경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아주 요점을 추려보면은 발심, 수행, 득도 이 세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경전들에서 각종 방법으로 다 얘기한 거를 여기서 전부 이 집대성을 했단 거예요. 집대성을 하는데 대개 십진법으로 집대성을 해놔가지고 그 양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만 여기서 종당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화엄이라는 큰 일승, 그 큰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몽땅 일체 중생을 다 실어가지고 한 배로 다 실어 나르겠다. 그러니까 그간에 있는 여러 배들, 여러 수레들이라는 거는 항공모함의 무수한 자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거기에 다 딸려가지고 딸려서 다 같이 이렇게 실 때 하나도 공기 속이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서로 이 장애를 안 주죠. 그렇듯이 그 화엄 쪽에서는 일체 만상이 서로 장애를 안 준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근본 경전으로 해서 이제 종파를 이룩한 게 화엄종이라고. 그러니까 화엄종 이념을 가지고 신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엄종 이념이 근본으로 뭐냐면 만법규일이다. 만 가지 모든 그 이 이치라는 거는 하나로 돌아오는 거다. 이게 통일 이념이죠. 그러니까 백제는 그건 고구려는 모든 게 다 통일 신라로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이념을 이제 통일 신라 왕국을 이끄는 이념으로 아주 삼을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의상대사가 이제 당나라로 갔겠죠. 가서 그 의상대사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당나라에서부터 배운 화엄종을 의상대사는 신라화시키는 거예요. 신라에는 진신이 상주하는 곳이 있다. 이걸 찾아나서 의상대사가.
찾아나서 가지고 지금 양양 낙산